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랜트 비파괴 검사뿐만 아니라 동네 정형외과나 치과 또는 대학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습니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와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설명 대신 엑스레이 필름을 보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부 엑스레이 검사 과정을 한번 보시죠. 방사선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등 뒤에서 출발한 검은색의 방사선들은 몸을 투과해서 반대편에 있는 필름의 상을 맺게 됩니다. 이때 몸 안에 있는 뼈나 장기들을 많이 통과할수록 반대편 필름까지 도달하는 검은색 방사선 세기가 점점 약해져서 회색이나 흰색을 띠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장기가 없는 부분은 초기에 방출된 검은색 방사선이 중간 장애물이 없이 거의 모두 필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검은색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초기에 검은색의 방사선들이 장기나 뼈를 통과할수록 그 세기가 약해져서 필름의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검은색 방사선들이 그 부분을 온전히 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흰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전신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은 장기나 이상한 물체가 없는 몸속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흰색은 방사선 투과가 힘든 장기나 뼈와 같은 물체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은색은 물체가 없는 밀도가 낮은 곳을 의미하고, 반대로 하얀색은 물체가 많은 밀도가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흰색 밀가루를 기억해 주세요. 흰색은 밀가루, 밀도가 높다, 라고요. 이젠 병원에 가셔서도 항상 흰색 밀가루를 상상하시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의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로 용접부 필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다양한 결함이 있는 모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대로 기공, 균열, 스내그, 텅스텐 혼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공을 보시죠. 기공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변 모재보다도 밀도가 낮죠.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모재 부위보다 많은 다량의 방사선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번엔 균열입니다. 균열도 기공과 마찬가지로 균열이라는 틈을 통해 다량의 방사선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을 보시면 균열 부위가 주변보다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은 슬래그입니다. 불순물인 슬래그는 기공보다 밀도는 높지만 금속 모재보다는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공처럼 아주 검은색은 아니지만 회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텅스텐 혼입입니다. 티그 용접 시 전극봉 텅스텐이 녹아서 용접 금속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필름상으로는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흰색 밀가루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네, 텅스텐은 금속 모재보다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기공이나 슬래그와는 달리 방사선이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상의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흰색 밀가루, 흰색은 밀도가 높다. 꼭 기억해두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